분노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상적인 감정이다.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은 분노를 계속 짊어진 채 살고 싶지 않으며 이 감정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싫어서 이 책을 집어들었을 것이다. 분노는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을 지킬 때 유용하다. 하지만 분노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면 파괴적이거나 해가 되는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누구나 화를 낸다. 이 책의 목적은 분노로 생기는 문제를 최소한 몇 가지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데 있다. 강한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충동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순간에는 감정이 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안 좋은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앨 수 있다. 분노와 싸우는 중이라고 해서 자책하면 안 된다. 진정하고 침착해지자는 다짐을 잊어버리더라도 심지어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된다. 당신은 그저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일 뿐이다. 분노의 근원은 어린 시절에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나 학대, 방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고통은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때 생긴 상처가 흉터로 남아 지금도 안심하지 못하고 사랑받는 느낌도 잘 모르고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를 여길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자극에도 해묵은 고통이 급격한 분노로 표출된다. 고통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가끔 느끼는 고통이든 만성적인 고통이든 마찬가지다.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면 지금 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일절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만다. 자책은 도움이 안 된다. 화낸다고 자책하면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 고통만 커지고 그 고통이 더 큰 분노를 만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꼭 기억해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멈추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지 마라. 분노는 그냥 감정일 뿐이다. 아주 강력하지만 그걸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문제가 되는 건 분노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를 가할 때뿐이다. 분노는 파도와 같다. 밀려오고 높이 솟아올랐다가 천천히 밀려간다. 그러니 밀려왔다가 밀려가도록 둬라. 화를 키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 붙들고 늘어지지 마라. 지금 기분을 상하게 만든 사람이 예전에 했던 잘못들까지 상기하지 마라. 어쩌다 이렇게까지 화가 났나 하는 생각도 금물이다. 그냥 지금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감정이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 된다. 고통을 치유하려면 화내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건 화가 날 때 어떻게 행동할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화내는 빈도, 그리고 분노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를 결정짓는 주체는 화내는 사람, 오로지 여러분 자신뿐이다. 화가 날 때 화나는 대로 행동하면서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소리를 지르면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분노가 더 강렬해진다. 화를 식히기는커녕 마음이 더 크게 동요하도록 스스로 부채질하는 격이다. 괴로운 감정 상태를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은 반대로 행동하기다. 차가 내리막길을 내달릴 때 침착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면 차가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분노가 일으킨 충동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분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욱하게 되는 상황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감정만 폭발할 뿐이다. 화가 슬슬 올라올 때 이대로 있다가는 자제력을 잃고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것 같다면 잠시 자리를 떠날 필요가 있다.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된다. 평정심을 찾았다면 반드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화가 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마지막 단계를 마치지 않고 달아난다면 앞서 했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화가 날 때 나갔다 오는 방법은 절대 과용하면 안 된다. 정말로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 걸핏하면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된다. 판단이나 추측 없이 집중하고 깊이 생각해 인지하는 것이 마음 챙김 명상이다. 상황을 애써 바꾸려고 하지 말자. 공기가 따뜻한지 차가운지, 하늘에 구름은 있는지, 비가 올 조짐이 느껴지는지 확인할 뿐 날씨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바뀌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마음 챙김이다.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나쁘게 생각하는 능력이 끔찍할 정도로 출중해진다. 일은 그냥 일어난다. 인간은 일어난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일 수 있다. 화를 덜 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적절히 호흡해 긴장을 푸는 것이다. 대뜸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법을 익힌다. 그냥 웃어넘기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꼭 싸워야 하는 때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다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나를 낚으려고 할지 파악한다. 그들에게 낚시의 즐거움을 선사하지 말자. 화내하는 때는 내 의지로 선택한다. 맞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만 화를 낸다. 화가 슬슬 나기 시작해도 냉정을 잃지 않으면 거기서 멈출 수 있다. 모욕적인 말을 뱉느니 그냥 입을 다문다. 차분해진 척 행동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금세 차분해진다. 머릿속에 날뛰는 생각들은 곧 흩어져서 사라질 구름이라고 생각하자. 지금 멍청한 말을 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기한다. 화가 갑자기 치민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감정은 어떤 요인이나 자극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게 감정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화가 났을 때 무엇인지 몰라도 분노를 일으킨 자극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자신의 분노 버튼을 누르는지 알면 분노를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다. 감정을 다 터뜨릴 필요는 없다. 이미 분출된 아드레날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자.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처럼 약간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 30초 정도만 잠자코 기다리면 급격히 치솟았던 아드레날린의 영향이 옅어지면서 금세 전부 사라진다. 그러느라 상대방이 던진 말이나 행동을 대갚아줄 기회를 놓친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정말로 중요한 건 당장 공격할 뻔했던 충동을 스스로 조절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분노 관리의 핵심이다. 화를 쏟아낼 때마다 벌을 받는다면 화내지 않으려는 노력도 소홀해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화를 내면 오히려 보상이 생겨서 굳이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할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보상이 꼬박꼬박 생기진 않더라도 꾸준히 화를 낼 만큼은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가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정보를 토대로 화를 내고 얻는 보상을 포기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화를 냈을 때 어떤 보상을 얻는지 알았다면 이제 그 보상의 무게를 분노로 치르는 대가의 무게와 비교해봐야 한다. 분노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 경제적인 손실, 정신적 괴로움, 불필요한 고통을 생각해보자. 분노로 생기는 불이익은 분노로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큰데도 계속 분노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상을 먼저 얻기 때문이다. 일단 고함부터 지른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다. 즉각적인 만족감이 장기적인 행복보다 1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마약 중독자와 강박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다른 가능성도 있다. 분노가 습관으로 굳어져 버려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전혀 화낼 상황이 아닌데도 거의 모든 일에 분노로 반응한다. 그냥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의 분노도 습관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화나는 일에 집착을 버려라. 화나는 일에 집착하면 만성적인 분노가 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할 것. 지금은 돈 문제만 얘기하자. 아이들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은 책임질 것. 진심이야. 없던 일로 만들진 않을 거야. 이기고 지느냐 보다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할 것. 우리 둘 다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자. 분노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이 겨누는 총구는 양쪽으로 향한다. 즉, 자기 자신도 극히 부정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통 병적인 비판은 부모나 자신을 키우고 돌봐준 사람들, 또래 친구들, 그 외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들은 말이 내면화된 결과다. 속으로 자신을 멍청해, 게을러, 이기적이야 같은 말로 비난하거나 못생겼어, 미쳤어, 무능해, 지루해라고 평가한다. 누구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에게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걸 끌어내면 내면의 비판과 맞서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아침마다 자신의 핵심 장점을 요약한 글을 읽어보자. 글의 내용이 친숙해지고 거의 외울 정도로 매일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자. 이 과정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스스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자신의 장점을 확인하자. 매튜 맥케이의 6인이 쉬운 또 화내고 늘 후회하고 있다면 이라는 책이었어요. 원서 제목은 The Anger Toolkit Quick Tools to Manage Intense Emotions and Keep Your Cool. 강렬한 감정을 관리하고 또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빠르게 쓸 수 있는 도구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좀 그때그때 기분에 맞는 책을 읽는 편인데 이 책은 그냥 좀 뭐랄까요 미리 비축해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러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의 다 읽어갈 때쯤에 진짜 엄청 빡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진짜 막 화가 옛날에는 막 진짜 머리끝까지 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냥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정도의 화나는 거 있잖아요. 보통은 저는 화날 때가 억울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 제일 화나고 인사평가 같은 걸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결과를 매니저가 쓴 거를 봤는데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팀이 있는데 전 다른 팀이랑 더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매니저는 사실 저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제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팀의 매니저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저 겸 딜리버리 리드. 그리고 저에 대한 평가를 한 사람은 이제 엔지니어링 쪽 매니징을 하는 사람인데 뭔 인간이 아니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 별로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그러니까 좀 실무를 관둔 지 오래됐다 이걸 계속 어필하면서 그나마 하나 기대한 게 뭐 인성이라도 좋으려나? 사람이 좀 믿음직한가?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겠죠.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가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일을 자주 하는 다른 팀 매니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럼 그분도 이상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네거티브한 것 같긴 하다고 좋은 말도 되게 좀 나쁘게 써놓은 것 같다고 그분은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아는데 좀 이상하긴 하다.
저는 일단 제가 속해 있는 팀의 매니저보다 다른 팀 매니저가 저를 더잘 아는? 일을 더 같이 해서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매니저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팀 매니저는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척은 잘하는데, 사실, 겪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노관심이구나. 상담한 매니저가 대신 말해주겠다는 거, 이거 좀 정정하라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고맙긴 한데 또 고맙진 않은 거야. 장기적으로 나는 계속 이 팀에서 일해야 될것 같은데, 저 사람이랑. 그래서, 아. 그냥 이 책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하필 또 이거를 다 읽어갈 즈음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진짜 웃긴다. 제가 이 책대로 100% 감정 관리했냐고요? 아니요. 근데 이 책을 생각하면서 좀 뭐랄까요? 이게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가? 지금 당장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는 없는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밥 줄이고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번에 말한다고 이 인간이 바뀔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그런 척만 하고 좀 조율하는 척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낫게 주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더 그럴 것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한 게 그냥 그만 생각하자. 별로 그렇게까지 뭐랄까 싸운다? 이것도 아닌데 그냥 따지고 들어가지고 그걸 고치게 한다? 매일 이렇게 스탠드업에서 봐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재택이라서 직접 만날 필요는 없거든요. 좀 진짜 짜증나는 게 제가 이런 걸말 못하는 성격인 거 알아서 더지 맘대로 쓴것 같은 거예요. 다행히 다른 매니저한테 말해서 좀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지원도 받고 속도 좀 시원해지고 우리 팀 팀장보다 더 높은 분인데 저랑 좀 뭐랄까 잘 맞아서 제 얘기 잘 들어주시고 해서 다행이다. 그런 한편에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진짜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 대한 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0번 잘한다고 해도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냥 뭐 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더 친절하게 대해도 그걸 더 재수없을걸요? 이미 마음먹은 사람은?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을 못한다고. 제가 느낀 거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정리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차라리 주말인데 이 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냥 좀 쉬자. 스스로를 잘 챙기자. 스스로를 잘 챙기면 삶의 질이 올라가고 분노와 과를 두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단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내 온도 잘 유지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마음에 드는 촉감과 색깔의 옷을 입는다. 그리고 포근한 침구 마련하기. 의자도 편한 거 쓰기.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 먹기. 불쾌한 냄새는 피한다. 손톱 손질, 머리 손질. 그리고 되도록 모든 일은 급하게 하지 않는다. 취미생활이나 흥미로운 일을 찾아서 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목표를 실현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생에서 무엇에 감사함을 느끼는지 생각하래요. 화내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상한 인간을 생각하면서 화를 낼 바에 그냥 내할일 하나 더 하자. 어차피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는 이 스트레스, 이 그지 같은 동료들 다 좋진 않잖아요. 이런 인간들이랑 뭐랄까요? 같이 일하고 이런 거 자체도 월급에 포함된 거니까 너무 열받지 말자. 오히려 너무 좋으면 안주하게 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사직서를 마음에 품고. 오히려 좀 뭐랄까요? 평생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정신 차리고 좀더 공부하게 되잖아요. 화낼 바에 차라리 잘 됐다. 저 인간처럼만은 살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하게 한
하루였어요. 화나는 일이 있으신 구독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책에는 으깬 감자 요리, 마카로니와 치즈, 시나몬 롤, 초밥, 가꾼 빵등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을 먹는다. 보면 이제 주로 탄수화물이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건 맞지만 생사가 달린 일은 아니야. 내 인생에 좋은 일들도 생각해보자. 그냥 내려놓고 신의 손에 맡기자. 분노가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말자. 다들 행복하고 편안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